이 논어 뜻이 이미 그와 같기 때문에 연지감 기신년에서 펼쳐 본지감 한량없고 그지없는 의미로 종이 되었고 또 합하면 이렇게 펼치면 무량 무변의 의미가 기신론 속에 다 들어있고 또 그걸 합이란 말은 축합 축소 그러니까 여기는 합은 더 집약한 거지요. 집약하면은 이문과 일심의 법으로 요각됩니다. 일심 이문 아까 나왔었죠. 이문 안에서 진여문과 생멸문 그 안에서 만 가지 의미를 포용하여 어지럽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만 가지 의미가 그 속에 다 들었다만 또 그지없는 가없는 의미가 일심과 동일하여 일심과 또 같아서 혼용하니 혼용이나 원용이나 같은 말이죠. 법성 원용 무비상 하듯이 모두 다 혼용을 하니 이로써 개합이 자제하고 입파가 무예하여 열고 합하는 것이 닫는 것이 합하는 것이요.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듯이 열고 눈 뜨는 것이 개안이고 눈을 감으면 합안이죠. 열고 합하는 것이 걸림없이 자제하고 걸림없는 것을 자제라고 하죠. 입파가 무예하여 걸립과 파괴가 걸림이 없어서 아까 육아론이나 중괄론이나 그런 것 그거 논처럼 그렇게 입파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신론은 입과 파에 걸림이 없어서 열어도 번거롭지 않고 아무리 펼쳐 놓아도 일심뿐이니까 번거롭지 않다만 번다하지 않고 또 합한다 해도 좁지도 않아요. 묘하게 잘 된 거죠. 세워도 어딘이 없고 아무리 법문을 여러 가지 84,000 법문을 세운다 해도 건집을 한다 해도 하나도 얻을 바 없어. 본래 텅텅 빈 자리. 세워도 세운 게 없단 말이죠. 이무 소득고라 파이 무실하니 또 처부서도 하나도 유실함이 없어. 처부순다 해서 빠뜨려 지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리 처부셔도 하나도 처부순 것이 없이 그대로 여여하지. 그것은 바로 마명의 묘술이 되며 이것이 바로 마명보살의 묘한 술책이란 말이야. 마명보살은 묘한 도술이다 말이야. 기신의 종체가 되도다. 종체를 표한다고 했죠. 처음 감옥에 기신의 종체가 바로 그런 거라만. 그러나 써 이 논이 의미가 의치가 깊고 깊으면 종매로 해석하는 자가 그 종을 갖추니가 적으니 적을 선자 기신론 해석한 사람이 제대로 마명의 종기를 제대로 밝힌 게 없다만 양유 진실로 양자 진실로 각각 익힌 바를 지켜서 글에만 끌려서 이끌 견자 논문에만 끄달려 가지고 능히 생각을 비우고 종기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잘못이죠. 그게 허물이죠. 마음 생각을 텅 비우고 마명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종기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큰 허물이라면 일본에서는 기신론 3대소라고 해가지고 기신론이 3대소 정령소 정령소는 해원법사고요. 정령소에다가 그 다음에 원효소 원효소가 태동소지요. 현수소
이렇게 기신론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요 세 가지,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책으로 만들어가지고 많이 경영수하고 원효수, 편수수. 원효수가 해독수 아니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이거요. 이걸 가지고 하는데, 경영수는 내가 보니까 별것 없어요. 그러니까 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비판을 너무나 날카롭게 잘합니다. 경영수는 안 봐도 돼. 그 바본들 별로 크게 도움될 게 없어요. 원효수가 제 1인자요. 현수소도 달렸는데, 옛날 강원 교재는 현수소로 했는데, 원효수 다음에 바로 동시대 인물인데, 원효수를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현수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빼대와 골격은 원효수라. 그런데 조금씩 말을, 살을 붙인 것이 현수소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죠. 더 조금, 보완을 한 거다. 그러나, 원효소가 아주 간결하면서 잘 된 거예요. 옛날은 이걸 가지고 교재를 썼는데, 지금 사람들은, 이제 지금 강원에서는 이거 원효소로 이제 바꿨죠. 이게 간단하니까. 현수소에 대한 필사기를 또 봐야 되거든요. 필사기까지 봐야 되는데, 현수소도 잘 되었어요. 옛날은 이걸로 봤어요. 원효소 이렇게 기신론 해석한 거 보면은 감탄할 만해요. 마명고사리 해석한다 해도 원효소보다 더 잘하겠느냐 할 정도요. 예? 그 전에 이진영 교수가 장자에 대해서 평하기를 장자가 장자를 평한다 해도 타나심 맞지 평을 못할 거라고. 타나심은 장자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는 어른이거든. 장자 그냥 다 삼천도인가 해가지고 장자를 줄줄줄 교육하거든.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장자 강의를 해달라고 그 초청을 받아가지고 칠판에다 그냥 장자를 줄줄줄 막 써요. 칠판에 가득 써놓고 막 설명하니까 교수들이 아빠를 들어버렸지. 노트도 없이 머쓰고 다 외운 걸 그냥 줄줄줄 써요. 타나심 장기가 그냥 초소로 내 갈게요. 여섯부터 이렇게 초소로 갈기면은 몇 가지 빡빡하게 써놓고는 그것까지 그냥 설명해요. 그러니까 나같이 이렇게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하시지. 그냥 당신이 아시는 거 쭉 써놓고 그다 그냥 설명해요. 그래 장자책에 보면은 그대로 장자책 것이 여기에 다 적혀 나오는 거라. 그런 식 강의거든. 그런데 대학교 교수들이라고 해도 석학들이 노트 보고 정리해가지고 메모했다 이렇게 뜨지 타나심처럼 벌써다 담아뒀다 컴퓨터같이 줄줄줄 나오는 식은 아니거든. 그래서 놀래버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장자가 장자 설명해도 타나심 마치 설명 못할 거라. 타나심은 장자를 굉장히 좋아하시고 장자에 대해서 아주 동양하고 이인자로 이렇게 숭배를 하다 보니까 그 설명을 더 장자 자신은 그렇게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설명을 하시니까. 그와 같이 만약에 귀신론을 해석한다 해도 원효대사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기가 참 힘들 거다 아니겠느냐. 굉장히 해석을 잘한 거요. 좀 어렵기야 어렵지만은 쓴 바로 논주 뜻에 가깝지를 못하여. 논주는 마명이요. 마명보살의 뜻에 멀리, 뜻에 좀 멀어진 해석을 한다만, 혹은 근원을 바라보고 치료를 미하며, 물 나오는 근원이 원천이죠. 원천만 바라보고 말단에 하류를 미한다만, 낙동강이 맨 처음 저 안동 위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가 근원이고, 하류는 역 김해요. 그러니까 근본만 바라보고 말단에 대해서 잘 헷갈려서 모르기도 하고, 혹은 잎을, 나뭇잎을 잡고 나무 줄기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잎보다는 줄기가 더 근본이죠. 혹은 옷깃을 베어서 옷소매에다 덮기도 하며, 해석을 잘못한다 그 말이 엉뚱하게. 옷깃은 여기 아니야, 노후에 여기가 가장 중요한데, 옷소매는 이거지. 이걸 이것으로 잘못 재봉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천착해서 해서 잘못한단 말이야. 혹은 가지를 꺾어다가 뿌리로 딘단 말이야. 뿌리와 가지는 엄연히 다르지 않아요. 뿌리가 더 근본 아니요. 지말을 근본으로 잘못 착각해서 본단 말이야. 낙동강이란, 여기 지금 강 이름이냐, 낙동강이라고 그러죠. 낙동강이란 그 의미가 뭐냐 말이야. 그전에 관홍신님은 설명할 때 가락국이라는 낙자고 안동이라는 동자다. 안동에서 시발해가지고 가락국이, 김해가 가락국 아니요? 가락국에서 마친다. 그 말씀을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다음엔 그때는 내가 100% 그대로 믿어버렸지. 나중에 가만히 연구해보니까 그 말씀이 안 맞더라고. 가락이라는 나라 이름, 김해, 김수로왕, 가락국이다. 가락이라는 것을 한번 의미를 보자마. 낙동이라는 낙자거든. 낙동강을 걸터 만졌다는 말이거든. 김해가, 김해 가락국이라는 나라가 낙동강을 걸터한 게 지형적으로, 멍에 갔다는 소 머리 위에다 멍에 세우듯이 낙동강이 가락국을 형성한 지형적으로. 그러니까 벌써 낙동강 이름이 있기 전에 가락국이 있었지 않았냐 말이야. 그러면 낙동이라는 이름은 뭔 뜻이냐? 가락국은 동쪽에 있단 말이야. 가락국은 저쪽 서쪽이고, 김해는 서쪽이고, 여가 동쪽 아니오. 그러면은 가락의 동쪽이라고 해서 낙동강이란 말이야. 그러면 가락국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느냐, 낙동이라는, 낙동강이라는 이 낙동이 먼저 나왔느냐, 뭐가 먼저 나왔겠어요? 애매하잖아. 알아보기 힘들잖아요. 가락국이라는 말은 낙동강을 걸터 앉아서 낙동강을 이렇게 멍에 해서 했다고 해가지고 나라 이름이 가락국이고, 낙동강이란 말은 가락국의 동쪽에 있는 강이란 말 아니야. 그래서 내가 한참 연구해 보니까 밝혀졌어요. 낙동강이나 가락국이나 동시에 이름이 만들어진 거라. 가락국이라는 이름이 형성될 때 낙동강이라는 이름도 그때부터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래야 상호 말이 맞지. 낙동강은 가락국 동쪽에 있다는 말이고, 또 가락국이란 말은 낙동강을 이렇게 감싸준 낙동강 안에 있는 나라다는 뜻이고, 그래서 동시에 그 이름이 만들어진 거라. 안동에서 시발해가지고 가락국에서 종기부를 찍는 그게 아니다 말. 그 감은 그렇게 하려면은 가락이란 말하고 안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동시에 이름이 되었는데, 안동에서 출발했던 동락국이라고 해야 맞지. 예? 원칙적으로. 망원이 이루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나서 그래요. 지금의 바로 이 논문에 의지해서, 신 논문에 의지해서 소술 경본을 속당 하노니, 귀신론이 소위경전으로 이렇게 경을 소위로 해서 서술하신 그 경본을, 서술한 바 경본을 해당시킨다, 배당시킨단 말이죠. 속대라는 뜻이에요. 속자는 부속시킨다는, 부여한다는, 합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우게 말을 했었죠. 응가경 또는 흥만경, 열반경, 또 법화경, 또
금광명경, 대승통성경, 하은경, 명락경, 대품경, 대집경, 월장경, 일장경 모두 그런 것을 밝혔잖아요. 그게 소술경권이라. 소술경권에다가 배대를 시킨다 말, 속당이란 말은 거기다 배당시켜. 이 기신론은 어느 경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졌다고 그걸 앞에서 밝혔죠. 서동치자는 소식기여다. 바라노니 바랄 서자 거읍. 바라노니 취지가 같은 사람은, 취향을 같이 하는 사람은 소하고 식할지어다. 종체를 표시하는 것은 마치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귀신론 종체를 표시한 것이 이제 겨우 첫 번 과목이 마쳐졌어요. 소식지란 말은 소지식지란 말이요. 소하고 식한다. 소는 감한 것이죠. 감. 가감이 내나 소식이라요. 요즘에 소식은 안부를 소식이라고 그러죠. 안부. 안부를 물을 때 그 사람 소식을 물는 건데. 안부라고 할 경우는, 안이 식이 되고, 여기가 이제 부가 소가 되죠. 이런 의미지만은, 여기서 가감해란 뜻이에요. 소식해란 말은 취향이 같은 사람은 귀신론 이 해석을 보면서 가감해서 보란 말이에요. 약 처방도 가감해서 하잖아요. 처방을 잘하는 거. 이게 소하고 소지하고 식집한다는 말이에요. 식집하라란 뜻이에요. 소지식집. 녹일 소자고 여기는 불어날 식자죠. 여기서 식자는 불어날 식자.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으면 돈이 불어나죠. 그걸 이식이라고 하죠. 여기에 식자는 이식이라는 식자. 가한 거. 가감으로 보면 가는 더해지는 거고 가함은 줄어지는 거고 가감에서 보라 그 말이. 될 것도 아니야. 응? 소하고 식을 하라. 취향이 같은 사람은 귀신론 지금 해동소를 보면서 잘 소화시키라 그 말이야. 소화시켜서 잘 이해해서 가감해서 볼지어다 그 말. 가감할지어다 그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가감이라는 뜻이요. 소식지란 말은 한 소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귀신론 소식을, 대동수 소식을 잘 알려면 소식해야 돼. 소식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가지고 소화시키는 것도 소식하는 거예요. 소화시키고 또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것도 하나의 소식이라. 또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몸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런 정보를 듣는 게 소식 아니에요. 예? 그와 같이 가감을 해서 보라는 그 말을 소식지라고 쓴 거요. 종체를 표현하던 마치다. 아이고, 오늘은 너무나 많이 했네.